교감 남사고 예언서, 교감 남사고 예언서의 계명성이 있는데, 이 계명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성, 닭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입니다. 삼조지성 역사, 38선의 새 가는 소리, 역사의 일. 이 38선에서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38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는 인류의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 알곡 추수의 역사가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38선의 아리랑 동산은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최후의 심판의 역사, 알곡 추수의 역사를 펼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자료들, 그 경전이나 이 자료들에는 그 증거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명성, 수수성, 생각정, 새 우는 소리, 수의 소리 나음은 깨달음의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새 우는 소리는 이제 말세의 구원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흥무 조초성시, 심슴의 글, 검은 심슴의 새, 처음으로 우는 때, 이 현무경이 있죠. 증산상제님이 현무경을 많이 그려놓으셨는데, 그 현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현무는 바로, 현무경을 많이 그려놓았는데, 그 현무경을 풀어서 그 뜻을 알려주는, 이제, 새소리가 처음으로다가 들린다는 뜻입니다. 상제님이 남겨놓으신 현무경을 보면, 이 현무경은 한반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그려서, 이렇게 한반도 지도죠, 이것이.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이렇게 그리고, 휴전선 밑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이것이 점은 초평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휴전선 밑에 초평도가 있는데 임진강 안에 있습니다.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이 초평도에다가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렇게 못을 그려 놓았는데, 이 의미는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신 지경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평도에 못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 현무 경 심오한 심슴의 글 이런 뜻이죠. 이 현무경에 있는 이 글을 풀이해 보면, 서자 원천 지지, 맹세의 사람, 으뜸의 하늘의 땅으로 가라. 이 맹세의 사람이라는 뜻은, 현재 권력의 사람들은 맹세를 해서 권력에 복종하고 권력에 따르죠. 그 권력에서 이제 벗어나서 으뜸의 하늘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땅은 바로 아리랑 동산은 뜻하는 것입니다. 야규 기서 배천지지
맺어 있는 그 맹세의 배반, 하늘의 땅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맺어 있는 그 맹세를 배반하고 하늘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 하늘의 역사를 이제 쫓아따라 임해야 합니다. 약칙, 수원, 물기, 물안성, 매진 법칙, 비록 으뜸이나 만물은 그 만물의 어려움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매진 법칙이 세상의 으뜸의 그 힘을 가지고 발휘를 하나, 그 힘에 의해서 세상 만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바르게 아시고, 예, 이 최후의 역사의 심판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초평도라고 했는데, 그 초평도라는 그 뜻이 이 현무경에 또 있습니다. 지도상의 초평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예, 찻잔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여기가 밑바닥이고, 여기가 찻잔 위입니다. 그래서, 예, 성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해서 성배라고, 예, 성배, 잔이죠. 잔처럼 생겼죠. 그래서 성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성배란 바로 이 초평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초평도를 뜻하는 그 현무경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임진강 강 안에 있는데, 강물 안에 있는데, 이것은 임진강을 그린 것이고, 그 안에 초평도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초평도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초평도가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인데, 예, 이곳이 바로, 예, 모래사자를 쓴 것이고, 예, 모래사자가 이렇게 삼수변에 적을 숫자를 쓰죠. 삼수변에 적을 숫자를 써서 모래사자를 그린 것이고, 이곳은 섬도자를 그린 것입니다. 섬도자 위에는 새조자가 있죠. 이 새풀이 새를 그리고 매산자를 이렇게 밑에 그렸습니다. 이것은 매산자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 섬도자 사도 모래 섬 이런 뜻이죠. 초평도가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초평도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펼칠 예, 그 성배입니다. 이렇게 예, 현무경을 풀어서 그 뜻을 알리는 사람, 그것을 바로 새가 운다, 새를 뜻하는 것입니다. 새 처음으로 우는 때다. 조두백 미용발, 새 머리, 쉬어진 시다는 뜻은 미용의 발이 아니다. 미용, 예, 머리털이 휘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새대가리라고 하죠. 그 머리가 좋지 않고, 예, 실질적으로다가 예, 이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예, 쉬워진다. 머리가 좋게 이제 새롭게 피어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꼴찌가 1등 된다는 그 뜻이 바로 같은 맥락의 뜻입니다. 청룡 조제명 예, 푸른 용, 새 다시 운다. 이제, 예,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제, 예,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진리 말씀을 설파하실 때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세상에 크게 작용을 하지, 그 깃들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랑 동산입니다. 강산 유지 장관, 강산을 머무름을 가르는 장엄을 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다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 이곳에 이제 역사를 펼칠 그 역사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부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것이 휴전선입니다. 이 휴전선을 경계로 북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반, 남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반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아리랑 동산 부지를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산을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강산을 이거를 갈라서 분리를 해서 바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그 장엄을 펼쳐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역사임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작지조 삼참형 붉게 새 가는 새 38선을 복음 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38선에 대해서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보고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이 역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혼구 정야 개동네 어두운 네 거리 긴 밤을 열려고 동방으로 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 어두운 네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갈피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사람들은 이 혼돈의 네 거리에 서서 갈피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긴 밤을 열려고 동방으로 온 것입니다. 일간 3인 민농사, 백척간 뒤에 이르러 있는 날에, 날의 장대에 38선의 사람, 백성의 농사. 그렇습니다. 현재 세상은, 백척간 뒤에 서 있는 아주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 백성을 이때 구하기 위해 백성 농사를 짓는 역사입니다. 불시구일, 아닌 화살 입구의 날, 이 진리의 화살표 입구 모양의 도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진리, 이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설파하는 분입니다. 이 화살표 입구자는 바로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서 나오는 양궁 쌍을 나타내는 그 도형입니다. 바로 이 도형이 양궁 쌍을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이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서 육각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삼각형 궁이 바로 궁입니다. 화살은 화살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 화살표 입구자. 화살표 입구자로 온다고 돼 있죠.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는 이렇게 화살표 입구자로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궁궁 시구생. 화살표.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 화살표 입구자는 삼각형으로다가 그려야 되죠. 입구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화살표 입구자라면은 삼각형 모양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삼각형 입구자는 바로 이 궁궁, 보안의 심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우주가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알미입니다. 우주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한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이 도형이 바로 그 무한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우주는 크기로다가도 무한히 크고,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계속되고, 큰 쪽으로다가도, 우주가 크기도 무한히 큽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본의 진리는 우주의 무한성입니다. 이렇게 아닌 화살 입구의 날에, 이때 이제 인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의 스승이 온 것입니다. 오전 경영학파 중 말씀의 밭을 갈아 꽃 같은 배움의 씨앗을 뿌리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학 제초 가르쳐 배움을 준다. 민초에 상설 시추수 마방 아지 멸시. 상설의 때에, 가을 추수에, 마방아지, 마방의 아이를 다만 업신 여김을 본다. 이 마방의 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출임 때 마방에서 탄신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마방의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마방의 아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셔서 역사를 펼침에 있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남사고의 예언서 계명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이 밝은 역사,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에 따라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18세의 젊은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알곡으로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밝게 밝은 지혜로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